챗GPT가 큰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AI 기술을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투자요. 지금의 채팅처럼 사람이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AI에게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하든가 또는 기업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과연 이런 챗GPT로 종목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AI와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위민복 연구원입니다. 일단 2023년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 것 같은지 제가 지금 물어본 상태입니다. 지금 AI 언어 모델로서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래서 2023년에 삼성전자의 어닝이 어떨지 알기가 어렵고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테크 회사고 뭐 여러 가지 생산한다. 뭐 간단한 설명을 줬네요. 근데 사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챗GPT의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2021년에 멈춰 있습니다. 디램 2023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디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을 했고요. 디램은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트렌드를 팔로우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답변을 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고 재무적인 성과, 점유율, 그래서 스마트폰, 랩탑과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에 대해서 이걸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 전방 시장을 좋게 보면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R&D를 투자를 많이 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랑 업계 상황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굉장히 어떤 개괄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또 21년도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중간에 멈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연간을 줄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앞에 3개 분기를 주네요. 2020년에 36조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 애널리스트이기도 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의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메모리 반도체 주에 있어가지고는 현재의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적어도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 정도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특히 삼성전자의 투자에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챗GPT가 보여준 잠재력이 매우 크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현재의 챗GPT는 지능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학습된 자료를 찾아내 질문자의 대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질문자가 원할 것 같은 답안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출력하는 방식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문장을 생성하면서도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른 단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사람처럼 답을 하긴 해도 이상한 오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뉴스 자료 정리는 잘하지만 그 뉴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뉴스에 담긴 의미와 영향을 추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 잘하는 것이죠. 뉴스와 기업에 대한 분석이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를 감안하면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 분석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업 분석에서는 숫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대화를 흉내내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저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죠. 물론 인공 일반 지능과 같은 강인공지능 능의 영역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흉내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니까요. 인공지능이 기업 분석, 종목 추천,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까지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연 그 인공지능의 분석은 얼마나 믿을만할까요?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종목을 추천하고 예측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만 바뀌어도 실제 결과에선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우수한 강인공지능이 도입돼도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기계가 되긴 어려운 것이죠. 설사 뛰어난 주가 예측 능력을 가진 AI가 등장하더라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모든 상호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서 각자의 방식대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공지능이 뛰어난 예측 능력을 보이는 경우 시장은 이 인공지능으로의 쏠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쏠릴 경우 취약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되죠. 금융 역사에서 많은 폭락들이 이런 시장 쏠림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하더라도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선진국의 헤지펀드나 거대 금융기관에선 AI를 활용해 종목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방식을 이미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펀드에 활용하는 방식이지 개인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펀드의 수익률을 높여서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오고 운용 수익률을 받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 되니까요. 이 때문에 각사들이 운용 중인 알고리즘이 철저한 사내 기밀로 유지되는 것처럼 운용 AI 또한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어 운영될 겁니다. 결국 트레이딩 분야가 현재 알고리즘의 대결이 된 것처럼 AI끼리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 더 뛰어난 AI와 운용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지겠죠.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걸어온 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걸어가야 달성 가능한 분야죠.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의해 더욱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역까지 확산되는 건 더욱 먼 미래가 아닐까 싶네요.